자, 5번은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 문장에 있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항상 이제 습관을 시켜야 되니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지금 틀리셨는데, 기본적으로. 리뷰하실 때는 그 틀린 문제에 첫 문장은 해석을 써보세요. 의외로 내가 해석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글로 써보는 거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이거 쓰는 거 귀찮아요. 입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역시 의외로 어려워요. 오케이? 그 틀린 건 꼽고. 근데 이거 전체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해석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 그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하셔도 충분히 좀 공부가 됩니다. 예. 보면은 The fungus species of Cordyceps unilateral is unilateral is 이게 지금 하나에 다른데 보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 연결된 거예요. 이거 타이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떤 학문명 같은데 이 펑거스는 곰팡이죠. 그러니까 곰팡이 종류인 이 코니 이놈이 has developed 발달시켜 왔다. 뭐를 A surprising method of spreading through the jungle. 그러니까 놀라운 방법을 발달시켜 왔다. 뭐에 대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뭐 through the jungle. 그러니까 이첫 번째 문장 보니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곰팡이의 번식이라 해야 되나? 어떤 번식 방법이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마지막 문장 가봐야겠죠?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e fungus, 이 곰팡이는 modifies its host behavior. 자, 호스트는 뭐예요? 호스트.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이거를 굳이 주인이긴 한데 이 문맥에 맞게 바꿔서 해석을 하면 숙주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숙주에 그런 행동을 바꾼다. In a way that 어쩌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염두에 둔 상태에서 마지막 문장 가야 되니까 결국에 그 곰팡이가 이제 보통은 그 빵에 난 곰팡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빵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빵 하면 움직이니까 생물. 뭐 하면 좋을까? 인간으로 할까요? 인간도 곰팡이 많죠. 그 발에 나는 거. 뭘? 무좀. 무좀 곰팡이죠. 습진 이런 거. 그 머릿속 그 두피 모낭형 이런 거 다. 예. 그러면 인간 행동을 바꾼다.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지러우면 긁죠. 근데 그 긁은 손으로 여기저기 만지죠. 그래갖고 곰팡이가 퍼지죠. 뭐 이런 식.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다. 아, 그렇구나. 이 상태에서 지금 초이스가 보면 provokes violent conflict between individual ants. 아,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읽지 않았는데 여기서 숙주가 지금 개미로 나온다 보다. 근데 이제 개미 간의 폭력적인 행동을 어떻게 일으킨다. 일단은 냅두고. 그다음 B번 contribute 기여합니다. to the propagation of its own species. 일단은 그 propagation은 뭐예요? 번식이란 뜻입니다. 번식이나 증식이란 뜻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 자신의 종의 어떤 번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뭐 숙주의 행동을 수정한다. 그게 바로 이 서프라이징 메서드가 되는 거니까 괜찮네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C번은 돕는다. 그의 어떤 숙주가 많아지게 도움돼요. wider areas of the jungle. 정글에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답 나쁘지 않아요. 일단 얘도.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D는 protect its host. 그러니까 숙주를 보호합니다. against. 뭐에 대항해서? infection from spores. 그 그러니까 스폰 이거 포자인데. 그거로부터 보호한다. 일단 포자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 그 어떤 거냐? 보기를 또 의의로 다 읽으면은 더 헷갈리게 된다. 그 정답스러운 거 바로 찍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정답이 뒤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게 안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운데를 한번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눈에 띄는 거 안 보이죠? 하부분 이런 거. 근데 자꾸 눈에 띄는 거, 제 눈에는 이게 먼저 보였거든요? 디스프로세스. 이 과정은 이 부분, 디스프로세스. 왜요? 다른 건 뭐 안 됩니까? 그 이게 지금 서프라이징 메서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형광펜 한번 칠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놀라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놀라운 방법이 일종의 패러프레이즈로 프로세스라고 나온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modifies host behavior in a way.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 거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위 그 문장과 문장 간의 coherence예요. 어떤 그 뭐 일관성 이런 거. 아주 이제 끈적끈적한 느낌을 그 말해주기 싶어서 같은 말을 계속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반복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끈끈하게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 과정은 바꾼다. 뭐를? The ant's behavior. 개미 행동을 바꾼다. 해놓고서 지금 이 dash 있죠? 이 dash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dash.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예. 문장 부호. 그래서 우리 독해할 때 사실 이런 것도 나름 힌트가 지금 되긴 해요. 그 개미 행동을 바꾸는데 강요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게끔 식물로. 그래서 clamp onto it. 일단은 그 clamp가 뭐예요? clamp. 올라가서 물게 하는 거죠. 나무를 물게 만들어. Before being killed by the fungus. 그러니까 이제 그 곰팡이에 의해서 죽기 전에 나무를 꼭 물게 한다. 오케이. 그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읽으면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한 게 spreading through the jungle이니까 정글에서 번식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지, 이게 지금 개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는 거가 정글의 wider area로 populate 한 거냐, 그건 아닌 거죠. 한 문장 보고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pore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답은 B번. 그럼 다시 결론. 선생님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일종의 모험이 좀 필요한데 최소한의 걸 보고서라도 그 그러니까 최소 두 문장이죠. 그죠? 최소 두 문장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봐서 이거 정답스럽다. 그 이거 챙기고 다음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시간대로 쫓겨갖고 또 뒤에 못 풀게 되니까. 오케이.